승철이의 일기. 누나 둘에 형과 여동생 하나. 나는 5남매 중 넷째다.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큰 누나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해 8년 만에 빚 없이 집을 장만했다. 지금도 형제들 중에 제일 잘 산다. 형은 돈 잘 번다고 큰소리 치지만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정도고, 형과 한 살 차이라는 이유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달 집으로 돈을 보냈던 엄마의 아픈 손가락 둘째 누나는 지금도 가끔 못 배운 게 한이라고 투정을 한다. 6년 전,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던 엄마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더 이상 혼자 사실 수 없게 됐다. 형은 자식 자기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택한 건 결혼에 실패한 나였다. 그러다 보니 말이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거지, 실은 엄마에게 얹혀 사는 꼴이다. 몇 주 전 사촌형 딸 결혼식이 있어서 큰 누나만 빼고 4형제가 엄마 집에 모여 하루 잤다. 형제들이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다. 막내 여동생은 엄마가 많이 야위셨다며 며칠 후 다시 다녀갔고, 엄마 얘기를 큰 누나에게도 했는지 누나가 다리 불편한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실버카를 보내왔다. 아직 이걸 끌고 다닐 땐 아니야.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싫지만은 않았는지 엄마는 여기저기 뜯어보셨다. 그런 엄마를 보며 형제들 중 나만 대학 나왔는데 나한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왜 나는 엄마에게 도움이 안 되지? 싶은 마음에 울적해 있는데 엄마가 그러셨다. 힘드냐? 돈 필요하냐? 누나들이랑 형이 준 돈 있으니까 힘들면 얘기해. 엄마의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났다. 무뚝뚝한 아들과 사시느라 힘든 우리 엄마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